오는 주말 전남드래곤즈가 2018 시즌 첫 홈경기를 갖습니다. 지난 1일 수원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승리한 이후 상승세인 팀 분위기를 바탕으로 2연승을 노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선수들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의 눈빛은 비장함과 자신감으로 빛납니다. 지난 1일 열린 수원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전남은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볼 점유율이 크게 뒤지는 등 열세에 몰렸으나 후반전부터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상대 수비문을 파고들며 날카로운 슈팅을 퍼부었고 결국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만큼 수원전은 선수들 모두가 다 인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고 또 이겨서 지금 이제 경기를 이겨서 팀 분위기도 정말 포항전 앞두고 있는데 좋은 흐름을 이어가서 포항전도 이길 수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새롭게 팀에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포항 출신 완델소는 후반 25분 프리킥을 성공시킨 데 이어 절묘한 코너킥으로 두 번째 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최재현은 이를 받아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헤더골을 뽑아냈습니다. 팀이 이길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저희가 저번 시즌 14경기 동안 못 이겼는데 그 말끔하게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팀 색깔이 없고 수비에만 치중하느라 재미없는 경기를 했던 지난 시즌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아직 한 경기만 치렀지만 분위기가 상승세인 만큼 상위권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남은 오는 11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첫 홈경기를 갖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전남의 발끝에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연입니다.